철호구산 어린이재단이 광주에 사는 101명의 아이들에게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공약을 물었습니다. 직접 교육감과 단체장에게 바라는 공약 7가지씩을 선정했는데요. 먼저 교육감 후보에게는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해주세요. 만든 지 오래돼서 냄새나고 더러운 화장실을 고쳐주세요. 학교의 다양한 놀이시설과 공간을 원한다고 했고요. 학교에서 일찍 끝나고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방과후 수업과 학교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체육 시간을 늘려주세요 등 7가지입니다. 단체장 후보에게는 학교 앞에 과속방지 카메라와 골목에 가로등 설치, 그리고 학교 끝나고 갈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보육 및 놀이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했고요. 엄마 아빠가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빨리 오게 해주세요. 등하교 시간에 버스를 늘려주세요. 놀이시설 주변의 금연구역과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공약이 담긴 공약 박스는 지난 10일 직접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아이들은 후보자 공약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기엔 다소 맞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기본을 지켜달라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